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아프셨던 순간 있죠? 상처받았던 때가 있었죠? 예,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 사건 있었죠? 생각나세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추억이 많은 사람,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상처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네, 쓴뿌리. 그래서 이렇게 쓴뿌리는요, 겉으로 보기엔 안 보여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나무가요, 이렇게 쫙 뽑아지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뿌리가 엉키고 생기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 사회의 그 속에 내면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아픔을 만들어요. 인간관계를 서로서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강, 이 성품치유의 3강은요, 나의 그 아팠던 순간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오늘은 시간이에요.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실전 노트에다가 적으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첫째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장 나를 아프게 했 어떤 순간, 아프게 했던 사건, 사람 있나요? 있죠? 그거 탁 떠오르는 거. 거르지 마시고 그거 적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처예요, 사실은.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그 감정?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적으세요.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슬펐어요. 네, 괜찮습니다. 외톨이 같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없는 것 같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다 적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상처를 찾는, 예, 우리가 지금 오늘의 제목은 나의 상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러면 아프지만 또 찾아보죠. 둘째, 당신의 엄마. 그 어머니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요. 저는 정말 성품치유를 16년 동안 해왔잖아요. 제가 어떤 그 45살 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이 성품치유 오셨었는데, 당신의 엄마로부터 듣고 싶었던 게 어떤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야, 밥 먹자. 누구야? 엄마가 놀아줄게.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어른의 그 아픈 순간은 어렸을 때 바깥에서 동네에서 애들이 정말 땅따먹기 하고 막 놀다가 느엿느엿 저녁이 오면 누구야? 밥 먹자. 누구야? 하고 엄마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데려가는 거야, 애들을. 그런데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장사하러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 사랑을 못 받았어요. 엄마 얼굴도 못 본걸요. 그러니까 엄마를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다 친구들이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면 혼자 남으니까 그때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냉골 바닥에 요만한 밥공기 안에 호빵 하나를 엄마가 쪄놓고 간대요. 그러면 그걸 씹어 먹으면서 잠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밤새 또 엄마가 오셔가지고 뭐또뭐 씻고 뭐 이러고 자 주무셨겠죠. 그러나 아이는 자서 엄마 얼굴을 못 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분을 치유하다 보니까 이분의 상처는 엄마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치유되고 나니까 자기 딸아이하고도 아주 화목한 관계가 됐는데, 예, 여러분 있으시죠? 내 엄마로부터 듣고 싶었던 그 말, 그거 적어보세요. 세 번째 질문은요.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네, 내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 제그 성품치유 세미나에 제 가정에 수강하러 온 선교사님 계셨어요. 얼굴에 늘 수심이 있었고, 정말 너무 많은 수심이 있어서 저는, 저 남자 선교사님, 그 남자 선교사님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부부인데 왜 저렇게 그 아내 선교사님이 저렇게 슬플까? 무슨 사연이 있나? 이제
이렇게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 치유 과정에 오셔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 질문,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고 했더니 나는 말이지 내 엄마를 사랑해.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5세 때, 5살 때 그 잊혀지지 않는 게 자기 엄마가 친정어머니시죠.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주 슬퍼하면서 울면서 아빠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딸아이는 이 아버지를 쳐다도 안 봤어요. 아버지한테 안기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를 싫어해. 지금도 뭐 추석 때 가서도 뭐 아버지는 본 척도 안 해. 아, 정말 그 가슴 아프죠. 저희는 이제 그럴 때 이 선교사님한테 그건 엄마 아버지의 결혼이었지 당신의 결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분리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해서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자기 어머니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이어받아요. 전승하죠. 아픔도 대를 이어서 치유되지 않은 아픔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간다는 사실 무섭죠. 예,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고 친정아버지와 화합하고 나니까 남편하고도 굉장히 행복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들 있죠? 네. 네 번째는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꼭 듣고 싶은 말 뭐예요? 있죠? 네. 그게 상처예요, 사실은.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대상에 따른 이런 경험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우리 안에 그 아팠던 경험이 되기도 하고 쓴뿌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먼저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내 상처를 좀 이렇게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상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억이 상처가 되고 이 상처가 그 성품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기억이요, 이 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왜 감기 걸려서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그게 뇌에 상처가 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 뇌의 편도체에 그리고 이 대뇌피질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편도체가 이 사실은 이런 그 인간의 정서를 그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렬한 기억들이 특별하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상처는 이 편도체를 통해서요, 오작동이 사실은 되는 건데요. 어릴 때 이 학대를 받았던 경험들, 혹은 이 부정적인 경험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오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져서 분노,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확 몰려와요. 그리고 그때의 그런 그 느꼈던 감정들이 아주 그냥 휙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유되지가 않으면 이게 반복되면서 나의 성품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폭력에 노출됐던 사람들, 그리고 이 분노를 폭력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은 그게 굳어지면 계속 그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치유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인식 속에, 대뇌피질 속에, 아, 그건 그때가 아니야. 지금 이때와 그때는 달라.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고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상처가 어린 시절에 형성될 경우가 많은데, 제가 경험해보고 이 성품 치유하다 보면 특별히 5살, 6살 때의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였을 때 5살, 6살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할 때거든요. 이때 받았던 경험들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이 되어도 그때의 경험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상처가 뭐냐면 나를 돌본 그 양육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누구하고 애착관계를 맺었던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 양육자가 아이의 욕구나 표현에
섬세하게 반응해주고 충족시켜줬을 때는 안정애착형이 되고, 그런데 부모가 둔감하거나 기분에 따라 반응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회피애착형, 저항애착형, 혼란애착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부모라면요, 누구나 이나 자신부터 사실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나의 욕구를 섬세하게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처가 있는 부모는요, 아무리 좋은 육아 방법을 보고 끄떡여도 내가 치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천이 어렵고 좌절감만 반복되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인 나 자신부터 치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교육은요, 어린 자녀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그 좋은 지침들을 주고 반복하면서 좋은 경험을 주니까 좋은 성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어른들은요, 내 안에 있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치유해야 비로소 좋은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요,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 그게 오늘의 주제죠. 여러분, 이 성품 치유 실전 노트에 이 상처를 치유하는 7단계가 있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단계 단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처리해 나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실전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찾아 떠나시고 내 인생 속에서 아주 약이 됐어 하고 긍정적 태도로 그 상처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 태도의 정의 한번 외워볼까요? 긍정적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어른답게 내 안에 숨어 있는 상처들을 단계에 맞춰서 떠나보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 내 안에 숨어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셔서 더 성숙한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